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라마 25-21 백이진은 나이도의 남편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드라마 25-21 현재 성인 모습이 공개된 건 나이도 뿐인데요. 나이도와 백이진은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백이진이 나이도의 남편이 아니라는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도에겐 김민채라는 딸이 존재합니다. 네, 이름 그대로 김민채는 김씨입니다. 백이진과 나이도가 결혼해서 딸을 낳았다면 김민채가 아니라 백민채였겠죠. 그러나 해피엔딩을 바라는 일부 시청자들은 백이진이 이름을 바꿨다거나 김민채의 이름이 사실은 백김민채다라는 희망을 놓고 있지 않죠. 아니 무슨 백김치냐고. 또한 남편이 자가격리를 할 수 없어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나이도의 언급과 나이도의 어머니 신재영이 지난달에 이진이를 만났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나이도의 남편이 백이진일 확률은 낮지만 14화 백이진과 나이도의 인터뷰 장면에서 더더욱 희망이 부서져버렸습니다. 바로 백이진이 결혼 축하드립니다 나이도 선수 라는 언급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공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 둘이 결혼하는 거였지만 저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확률이 매우 낮긴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백이진이 남편이라면 딸인 민채가 아무리 젊은 시절이라도 아빠를 못 알아보진 않았겠죠. 심지어 외할머니인 신재경이 백이진 아냐고 물었고 김민채는 모른다고 했음. 이제 시청자들이 찾은 백이진 하트 나이도의 증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어른이 된 나이도의 공방입니다. 어린 시절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아버지가 만들어준 의자를 고치기 위해 공방 기술을 배웠던 나이도는 어른이 되어 개인 공방을 차린 것 같은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공방의 이름이 2521 아틀리에입니다. 2521은 25-21, 즉 백이진과 나이도를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결혼한 유부녀가 굳이 저렇게 공방 이름을 짓진 않았겠죠? 두 번째는 바로 백이진과 나이도 무리들이 수학여행을 갔을 때 사진들. 문지웅은 각자에게 원하는 사진의 인화를 말하라고 했고 백이진은 나이도의 독사진을 인화해달라고 신청했죠. 하지만 나이도의 저 독사진을 인화한 사람은 백이진 뿐입니다. 그런데 저 사진은 현재 성인이 된 나이도의 앨범에 간직되고 있었죠. 나이도가 어릴 때는 저 사진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고 자신이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갔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별했다고 백이진이 저 사진을 줬다는 건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나이도의 본가, 현재 딸 김민채가 지내고 있는 나이도의 방에서 힌트를 줬다는 것입니다. 저 위에 보이는 소품들 중 먼저 자전거. 백이진은 신문배달 알바를 하면서 나이도를 만나게 되었고 신문배달을 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했었죠. 망원경은 나사에 들어가고 싶었던 백이진의 꿈 때문에 망원경이 있다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백이진이 사실은 입양된 아들이었다는 것. 백이진은 사실 입양된 아들이었고 백이진의 집안이 망하면서 부채 상속이 될 것을 염려했던 백이진의 아버지가 백이진의 친부모를 찾아 호적으로 옮겨주는 것이라는 썰이며 백이진의 친부모님의 성이 김씨일 것이다 라는 추측설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나이도의 남편이 연대라는 거. 남편도 서울대. 아 남편은 연대. 남편. 백이진은 연대 출신이죠. 죄송합니다. 이제 25-21도 1화밖에 남지 않았는데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오늘은 백이진이 나이도의 남편일까 아닐까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